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자 일부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학사 일정을 계속 연기해온 경북대 의대. 지난 24일 본과 1학년 해부학 수업을 시작으로 오늘 본과 3, 4학년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단 6명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212명의 학생 중 2.8%에 불과합니다. 2주를 미룸으로서 이런 망화가 없어졌고요. 2학기도 1주 또 침범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권 다른 의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영남대 의대는 다음 주, 계명대 의대는 조만간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와 올해 유급된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제대로 된 수업과 실습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루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래나 수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거고 관련해서 병원에서도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5월 중순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면서도 학생들이 낸 동맹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